분실된 것으로 알려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국보급 유물 충민공개초가 고물상과 작물업자를 거쳐 박물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치를 몰랐던 작물업자들은 겨우 수백만 원대의 국보급 문화재를 거래했습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왕실에 올린 보고서를 원본 그대로 필사해 엮은 충민공 개초입니다. 국보 제76호로 장군이 올린 장계를 모은 임진장초와 별도의 장계라는 뜻에서 장계 별책으로도 불립니다. 임진왜란 당시 상황보고서 68편이 담겨 있는데 임진장초에는 없는 12편이 더 수록돼 국보급 문화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충무공 전서보다는 앞서는 자료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확인되지 못하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계본 12편이 담겨져 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현충사에서 1969년까지 보관하다가 이후 보관 서적 목록에서 빠지면서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던 충민 공개초. 하지만 알고 보니 작물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충사의 일부 유물을 60년대 후반 이후 아산 이순신 종가로 옮겨 보관했는데 2007년 6월 쓰레기 처리를 도와달라는 종부의 부탁을 받은 55살 김모 씨가 고물상에 판다며 유물을 유출한 겁니다. 충민공개초 등 고서적 112권을 빼돌려 작물업자에게 고작 500만 원에 팔아넘겼습니다. 문화재 매매업자들을 거쳐 지난 2013년 국립해양박물관이 3천만 원에 사들였고 경찰은 최초 유출자인 김 씨와 박물관 구매 담당자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종갓집이나 현충사와 관련된 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알면서도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한 충민공개초는 당분간 문화재청이 위탁 보관하며 국보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